대한애국당 여러분,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눈물은 조금만 흘렸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한 신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되니까요. 여러분,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이 나라, 그리고 좌파 독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속박하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감금하고 있는 이 만행과 망상에 이 정권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. 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거짓과 전자로 왜곡된 각자 뉴스부터 저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허위와 왜곡, 그리고 악의적인 이 가짜 뉴스, 그리고 언론 보도, 언론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. 가짜 뉴스에 의해서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 말살을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. 어느 누가 이 좌파 정권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? 내가, 내 부모님이,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. 그러려면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을 감금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가짜 뉴스로부터 저희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애국당 여러분, 애국동지 여러분,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.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. 좌파들은 글도 잘 씁니다. 얘기도 잘 지어냅니다. 왜냐? 거짓이니까요. 허상으로 만들어낸 거짓이기 때문에 말도 잘 지어내고 글도 잘 씁니다. 그것에 이기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가짜 뉴스, 가짜 언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짓된 이 언론으로부터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정확하게 파악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함께 하는 겁니다. 종국 좌파와 결탁하지 않는,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진짜 합리적인 대한애국당과 함께 저희는 같이 국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피켓을 들고 외쳐주시겠습니까?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주십시오.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!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! 함께 걸어 닿는 곳이 어디든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.